OSEN 광주 이선호 기자 FA 김주천이 신정 키어에 남았다. 키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주찬과 계약기간 2+1년, 계약금 15억 원, 연봉 4억 원 등 총액 27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김주찬은 지난 2013년 키어에 FA 이적한 이후 두 번째로 FA 계약에 성공했다. 두 번의 FA 계약을 통해 약 80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 협상은 해를 넘기는 진통이 있었다. 그러나 18일 선수단 체력 테스트가 있는 데다 오키나와 전훈 출발도 다가오는 등 새로운 시즌 일정이 촉박한 것이 타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서로 필요한 만큼 더 이상 시간 끌기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김주찬 측과 구단이 담판을 지었다. 김주찬은 지난해 122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 9리, 12홈런, 70타점, 78득점, 9도루를 기록했다. 5월까지는 1할대 타율로 고전했으나 중반부터 감각을 회복해 3할 타율 고지를 넘었다. 헛받친 좌익수를 FA 최형욱에 넘겼는데도 흔들림 없이 5년 연속 3할 타율을 기록했다. 득점권 타율도 3할 2푼 1위로 찬스에서도 강했다. 2016 시즌 커리어 하이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꾸준한 활약이었다. 2016년 130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 4푼 6리, 23홈런, 101타점, 97득점을 기록했다. 데뷔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120경기 이상을 뛰는 등 내고성을 입증했다. 부상 위험과 체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자기 관리가 주효했다. 작년 10월 한국 시리즈에서는 16타수 2안타에 그쳤지만 1타점과 3득점을 올리며 우승에 기여했다. 3개의 희생 번트를 모두 성공시켰고 특히 2차전 공에 공이던 8회 말 3루 주자로 협살에 걸리고도 혼신의 주루 플레이로 결승 득점을 올리며 우승의 물꼬를 텄다. 주장을 맡아 조용한 카리스마로 선수들을 잘 이끌어 정규 리그 우승과 한국 시리즈 우승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완전한 몸이 아닌데도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로 후배들의 귀감이 되기도 했다. 구단은 김주찬이 FA 자격을 신청하자 재계약 방침을 세웠다. 김주찬은 이번 FA 계약으로 최대 2020년까지 선수 생활을 보장받았다. 계약 기간을 마치면 키어에서만 8년을 뛰게 된다.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2018 시즌 준비에 전념한다. 키어도 2017 우승 전력에서 누수 없이 정상 수승에 나설 수 있게 됐다.